수십 년 진통 끝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주민들은 반겼고 환경단체들은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에서 해발 1430m 끝청까지 3.3km를 연결하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8인승 곤돌라 쉬운 3대가 운영되고 편도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던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이 하부정류장 예정지에서 열렸습니다. 첫 사업계획 수립 이후 41년 만입니다. 착공을 손꼽아 기다렸던 주민들은 침체한 오색지구 부활을 기대하며 크게 반겼습니다. 41년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오늘 첫날인데요. 주민들은 이 오색지구가 굉장히 부활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비 1172억 원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국비 지원 없이 양양군과 강원도가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쯤 본공사에 들어가고 2026년 초 상업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반대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케이블카 중단하라! 국내 최고 보전 가치를 가진 설악산 생태계가 파괴되고 케이블카 경제성도 부풀려져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양양군의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여기에 쏟아 부으면서 과연 그런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오직 산만 망칠 뿐이죠. 설악산 개발 빚장이 풀리면서 지리산과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허가 요구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영향과 경제성 부실 평가를 이유로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반대 운동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어서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